가끔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때 말이에요. 그럴 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하는 게 최고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딴게질을 하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오프닝 자꾸 망치실 거예요? 네. 딴게질을 하는 거예요, 딴게질.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용으로 딴게질을 하는 거죠. 아마 저 말고도 아주 많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일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게시판 속 이야기. 이번 주도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본격 게시판 방송 38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네. 우와. 오늘 완전히 까먹었어. 네, 다 까먹고 있었네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네. 처음부터 섹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팔려가고. 게시판 하는 이 섹스 하는 게 낫지. 섹스를 못하니까 게시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나도 좀 게시판 해. 네, 지난해 후기 좀 볼게요. 지난해 차는 특히 클럽에서 후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오빠 팬을 가장한 삼촌 팬, 그쵸. 내지 아재 팬들의 호응이 대단했는데요. 네. 걸그룹 아는 동생 멤버분들도 본개방 클럽에 직접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게요. 그 자유 게시판에 남겨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클럽에다가 남겨주셔갖고. 네. 너무 좋았다고 빈말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아, 정말 아는 동생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댓글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예, 이런 걸그룹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별명을 또 하나 붙여주셨는데 봉사돌이라고 봉사돌. 별명을 네. 붙여주셨더라고요. 네. 편집장님은 초반에 걸그룹 나왔다고 굉장히 흥분하시더니 네, 후기 보니까 결국 네. 걸그룹 멤버들에게조차 꼰대질을 어휴 절레절레 네. 이렇게 네.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또 뭘 가르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응원 차원에서 네. 네. 오늘 그렇죠. 게스트 분께는 어떤 꼰대질을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럴까요? 맞다. 네. 강연은 맞아. 잘 하셨나요? 왜 꼰대질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강연도 마찬가지로 꼰대질이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꼰대질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게 강연이죠. 일방적인 꼰대질. 네. 편집장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되게 힘들다고 말씀 잠깐 하셨었어요. 네, 사실 그래요. 이게 대화를 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네. 강연은 이제 일방적으로 정말 정말 일방적으로 꼰대질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하다가 이제 내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아, 관두자. 네, 그러니까 반응을 봐야 되는데 네. 이제 반응이 사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조용해지는 거 뭐 이제 그 정도 반응만 보고서 꼰대질을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날 몇 명 직원들 그 7시에 시작을 했을 때 네. 내려와서 한 15분 정도 다들 듣고 올라갔거든요. 더 이상 듣지 않고.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듣기 싫다 이거지? 네. 네, 저도 그렇겠죠. 조금 들었는데 네. 그거 재밌었어요. 그 앞부분에서 해주셨던 네. 이야기인데 그게 그 연금술사 작가가 책에 쓴 거라고요? 예, 예. 그 저거 143.5cm? 예. 예. 철도길이 143.5cm인 이유가 네. 사실은 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게 말 두 마리가 네. 예, 묶여 있을 때 가장 적절한 거리라서 마차랑 관련된 그런 네. 게 책에 있었대요. 그걸 좀 정리해드리자면 그러니까 143.5cm 그러니까 철로 모든 나라의 모든 철로 사이의 폭이 143.5cm래요. 왜 140도 아니고 150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숫자로 이렇게 폭이 만들어졌을까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철도를 이용하기 전에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이제 마차였거든요. 마차 바퀴의 폭이 143.5cm래요. 그럼 마차 바퀴는 왜 그랬냐? 마차가 다니는 길이 길의 폭이 대략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걸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역사상으로 이제 그 도시에서 가장 방대한 도로망을 구축한 그 문명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이제 식민지를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식민지 물자를 이제 나르거나 아니면 또 식민지의 이제 군대를 급파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로마 군대의 가장 자랑스러운 병과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전차. 네. 로마 전차가 이제 말 두 마리가 끌었던 전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두 마리의 폭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매한 수치가 나왔던 거죠. 143.5cm라고. 신기하네요. 한결같이 네. 그랬다는 게. 그렇죠.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 면면이 흘러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과거에
전통을 그냥 따라한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 이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사랑이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관습적으로 아 이건 이래야 되나 보다. 아.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해야 되나 보다라고 아. 생각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 중에 자기 생각은 없이 그냥 남들이 그래 왔으니까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였죠. 네. 그 벙커원 강연이 보통 7시부터 평일에 항상 강연이잖아요. 거의 있죠. 예. 그게 거의 2시간이던데 그 이야기 한 뒤로는 대체 1시간 한 반 정도 또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 진짜 긴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오, 네. 원래는 이제 조르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조르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관련 이런 예시들을 들었던 거죠. 앞에 철도 사이의 거리 그거 뭐 143.5cm 그거 얘기도 조르바를 읽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조르바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조르바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의 인간 모습의 어떤 대표적 사례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도 굉장히 결부가 많이 되는 뭐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죠. 네, 이런 네. 말을 요새 네. 그게 아마 김영하 작가가 아마 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걸로 맞네. 기억하고 있어요. 페북 같은데 네. 뭐 열정의 기름 붓기 막 이런 데 나오는 글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살고 나서 살면서 사는 대로 생각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무서운 생각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기 그냥. 어떤 이상이나 뭐 목표나 꼰대 얘기인가요? 꼰대 얘기일 수도 있죠. 네. 아. 꼰대들이 대체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맞는데 이제 자기가 실천을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전형적인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는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남들한테 가게 만들려고. 저는 이제 그거에 더 적절한 말을 저 말을 쓰거든요. 길을 가는 것과 길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근데 이제 대체로 대부분의 꼰대들이 길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맞아요. 길을 가야 하는지는. 근데 본인도 가진 않아요. 예. 실행은 힘들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길을 가는 것과 길을 아는 것은 다르다. 길을 알면 마치 자기가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면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거나. 근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네. 전형적인 꼰대들의 특징이죠. 자, 매혹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기가 또 하나 있어요. 아, 예. 지난주 토크글로 후원님의 글을 선정을 하셨는데 네. 찾아 목소리로 읽어주지 않아서 고소하시겠다고. 아, 한번 읽어주시던가요? 제 음성 변조 기계 좀 빌려드려야겠어요. 사실 좋으면서. 원님.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본개방에 후기도 많이 적었는데 언급을 안 해주셔서 서운하시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면 정말 계속 꾸준히 언급을 안 해드리고 싶지만 네. 언급해드릴게요. 뇌전검황님. 아 뇌전검황님. 네.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이렇게 맞아요. 듣고 나서 후기 남겨주시는 분이죠. 맞아요. 네. 뇌전검황. 그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름 그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네, 무협지 좀 보신 분인가 봐요. 앞으로도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 신규 클럽은요. 게임 카테고리에 오버워치당이 생겼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오버워치라고 되어 있고 신청도 뭐 그 글 내용에는 오버워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름에는 오버워치 이렇게 또 신청을 오버워치가 하셨더라고요. 뭔가요? 시계인가요? 블리자드에서 만든 팀 기반 쇼팅 게임인데요. 아, 게임. 네. 아. 요즘 아재들은 고급 시계당이라고 부르기도 아, 해요. 그럼 워치가 시계가 아니라 저건가 보구나. 고급 시계래요. 아 그래요? 시선 너머에 뭐 그런 쪽으로가 뭔가 제가 보네. 게임을 네. 해봐야 되는데 이게 네.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 그래요? 네. 왠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지난달 말인가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한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 한 40% 이상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깨졌어요. 오, 오버워치 때문에. 네. 지금 딴 게 채널에 가도. 롤의 딴기 채널에 가도 네. 다 오버워치 얘기하고 있어요. 롤이 망했다는 증거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지금 스킨도 막 뿌리고 있고. 네, 남친도 너무 하고 싶다고. 아, 원래 롤을 엄청 하는데 네. 롤은 아. 노트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오버워치는 꼭 데스크톱으로 해야 된대요. 네, 사양이 좀 네. 필요로 하는 거죠.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아, 플레이스테이션도 아니고 그거는 또 PC로 하는 거예요? 뭐 플스로도 할 수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AOS랑 그다음에 서든 어택 같은 FPS 게임을 합쳐놓은 게임인데요. 네. 팀 포트리스랑 제일 비슷하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포트리스라는데 포트리스 옛날에. 아, 그거랑 또 달라요. 팀 포트리스. 나 포트리스 네. 은메달까지 갔었는데. 아, 저도 그 빨콩 썩을 했어요. 네. 아, 저, 예, 그거 저도 했는데, 예, 그거랑 다른 팀포트리스라고도 다른 네. 예, 게임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하네요, 사람들 네. 말이. 게임을 같이 네.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예전에 저희도 고스톱을 했었죠, 저희는. 어렸을 때. 고스톱을 이제 친구들하고 하기도 하고, 뭐, 가족들하고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아마 집에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쵸. 어머님들도 네. 그거 앱으로 네, 휴대폰으로 많이 하세요. 네. 최근에 게시판에서도 어머니한테 추천할 뭐 맞고 네, 추천 좀 해달라. 저희한테 맞고 하세요. 이런 말도 있었고. 네. 저 다 앱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그런 걸 하려도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이제 그 PC나 노트북으로 하면 괜찮은데 네. 아니면 폰으로 하거나. 근데 정말 실제 경기를 하려면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 엄마랑 똑같은 자식 의자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네. 오버워치당 생길 때 이게 수집 쪽에 있으려나? 저는 그렇게 게임 제목인지 모르고 예, 네. 근데 또 수집 쪽에는 시계클럽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뭔가 했더니 게임 제목이었어요. 네.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컴퓨터를 사야겠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딸바보당 네. 네. 아들 카테고리 대신에 모든 애들 카테고리를 만들기로 하셨다고 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애들 이름으로 카테고리가 하나씩 다 있어요. 진짜 많아요. 뭐 누구 아빠 이러면 누구의 이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애들 이름별로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개인 블로그처럼? 네네. 네. 아. 아마 사진첩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용량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몇 메가 시간인 거 봐. 서버비 좀 내가시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요새 게시판에 딸이 연애 편지를 받아왔어요. 유치원에서 이런 분들이 몇 개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벌써부터 애들이 연애한다고. 아빠분들 부들부들 하시겠네요. 그 남자애 불러와서 내 눈 보고 말해보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뭐였더라? 뭐 우리 사랑도 불금처럼 뜨겁죠? 뭐 이런 거를 초등학생들이 아, 진짜요? 그래요? 네. 그런 쪽지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걱정하실 만하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편지를 쓰는구나. 다 어른들한테 배웠겠죠, 뭐. 네. 아드님이 쓰시는 거 못 보셨나요? 네, 못 봤어요. 이제 못 보고 받아온 적도 없어요, 바보같이. 바보같이? 네. 어, 이거 바보. 뭐. 지도를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쓰면 애들이 홀딱 넘어갈 거야. 대필. 대필. 어, 그죠. 대필. 대필. 대필 가능하죠. 네. 그리고 육아당의 호디님 소식도 하나 있죠. 네, 6월 5일날 올라왔네요. 6월 5일날 호디님이 전에 저희가 방송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버님이 갑자기 그 암에 걸리신 걸로 그렇게 판정이 나서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네. 이걸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셨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포기하는 걸로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지 않고 네. 또 수술하고 나면 또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그냥 남은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내자는 취지에 이제 수술을 거부했던 네, 그런 게시물을 남겨주신 맞아요. 적이 있는데 6월 5일 날 이렇게 운명하셨다고 후디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뭐 공지라기보다 클럽장님의 뭐 아버님 부고 소식인데 네.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넋놓고 있네요. 자야지 내일 일을 할 건데 잠이 안 와 오는 빗줄기를 넋놓고 보고 있네요. 이렇게 웹상에 글을 남기는 이유가 가끔 제 글을 제가 다시 보기 때문에 미래의 제가 오늘의 감정을 기억했으면 해서 남깁니다. 이틀 전 밤 12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20개월 아기를 들쳐업고 따라 나와 손주 얼굴 보여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다 깨서 울지 않고 할아버지가 토닥토닥 해준 아들내미에게 고맙고 아니 할아버지를 토닥토닥 해줬군요 아들이 예,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죄송하네요 하고 글이 남겼네요. 편안하게 그래도 가셨나 봐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네. 이게 참 누구나 다 겪어야 될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거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예, 근데 또 이제 호디님 같은 경우에는 또 20개월 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그 또 아버지를 보내는 그 마음이 아마 좀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예, 힘내시기 바라고 20개월 된 아들의 아버지라는 점 때문에라도 예, 더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출연도 안 하면서 거의 네. 매 회차마다 지분율을 가지고 계시는 개발순애님의 소식 전해드리죠. 네. 아, 네. 드디어 수술을 끝내시고 퇴원을 하셨다고 네. 네,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병문안 사실, 다녀오셨죠. 네,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지난주에 호요요하고 네. 원래 이제 플로레님도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네. 그때 사정이 생기셔서 같이 못 갔고 병원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말라갖고 예전에 봤을 때보다 거의 한 7kg가 빠졌다고 그랬나? 많이 빠지셨네요. 네. 얼굴도 약간 좀 시커매진 것 같고 그래갖고 네. 비주얼상으로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퇴원했다는 또 글이 올라왔었죠. 맞아요. 네. 퇴원하고 네. 일하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을 하는 중에도 아무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어쨌거나 아무튼 퇴원하고 건강한 모습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는 예,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클럽에 저희 본개방 클럽에도 뜻하지 않게 휴가를 받으신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요. 아 그래요? 스페셜라이즈드님. 네. 네. 아 맞아요. 쉬는 동안 모처럼 밀린 책과 영화를 보신다는데 사놓고 안 읽은 사놓고 네. 안 읽은 네. 읽은 척 매뉴얼과 아. 찌질한 위인전을 들고 네. 커피숍에서 농담자와 함께라면 그것이 무릉도원이겠지 하셨는데 네. 예. 그것이 한번 네. 들어보세요. 농담자까지는 농담자는 사실 이제 미완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수는 없고. 손을 네. 보니까 다치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지하게 탱가를 고민한다고. 아, 예.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하시던데 네. 얼른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른 판매를 개시하도록. 네. 아니 실제로 요즘에 그 탱가 제품 몇몇 개를 네. 이렇게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하시는 줄 알았는데 원하신다면 뭐 직접 해드리죠 뭐. 네. 네, 탱가 제품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업계를 떠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 성인용품 업계요? 네. 그 성인 업계에서 제가 남로당을 2001년도에 만들고 대략 한 2006년도까지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 이후에 한 10년 만에 다시 그쪽 업계 분들을 만나갖고 요즘 뭐 이렇게 미팅도 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졌더라고요. 네, 예전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도 좋고 그 은폐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더라고요. 은폐 은폐요? 뭐죠? 그러니까 성인용품을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아 눈치 못 채게. 그렇죠. 이게 성인용품이다라고 딱 보여지는 그런 디자인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네. 그 일부러 그런 것도 있었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실물하고 비슷해야 더 뭔가 흥분할 수가 있고. 뭔가 더 느낌이 올 것 같으니까 네. 남성용품은 대체로 그런 게 컸었고 여성용품은 이제 그 반대가 많았죠. 그러니까 들켜도 이게 뭐 무슨 뭐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그렇죠. 옛날에 썼던 말. 그 다듬이 방망이 같이 막. 그런데 네.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성용품은 이렇게 너무 노골적인 거는 오히려 이제 보관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좀 위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거든요. 곤란하네. 네. 그런데 요즘 남성용품도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텐가도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요.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렇죠. 네. 딱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물병인지 네. 보온병인지 잘 모르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병같이 생긴. 네. 이제 그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네. 심오하군요. 그 세계도. 그럼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저도 텐가 네. 봤을 때 이게 여성용 아닌가. 왜냐하면 여성용이 그런 기둥처럼 생겼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뚜껑을 열어서 뭔가를 하는 거였구나. 그렇죠. 네. 아무튼 제가 아무튼 10년 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 좀 한번 쫓아가 볼게요. 제가.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이 은근히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강조드리지만 성인용품이 누군가한테 필요해요. 아까 네. 음란물이 아니에요. 그건. 아. 네. 음란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네. 클럽의 너브르 편집장님께서는 변태왕이시라고 네. 호칭까지 이렇게 남겨주셨던데. 이제는 변태왕이야. 뭐. 네. 네. 다들 볼게. 네. 저는 정말 인류 공영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아요. 비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학교 브리핑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6월 3일에 태태태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 사실 예견된 사고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7만 370이에요. 학부모랑 왜 식사를 하고 술을 거절하지 못하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악플 때문에 글을 쓰겠다라고 이제 앞에 적어 놓으셨는데요. 요약을 조금 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글 쓴 분은 섬은 아니지만 나름 깡촌이라고 불리는 장소에서 약 4년 넘게 근무하고 그 문화에 질려서 중소도시로 전출해서 근무 중인 분이라고 해요. 네. 이번 일이 성폭행으로 발현이 된 것일 뿐 시골 학교에서는 시골 학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교사들에 대한 폭력이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학교 시스템이 학부모한테 더 많이 열리고 개방이 되면서 학교 내 위원회나 뭐 각종 기구,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많은데 네. 이 위원회가 진짜 많다고 해요. 이런 필수적인 게. 보통 면소재지 학교면 학부모가 한 15명에서 많아야 30명인데 그 모든 기구에 학부모 위원들을 넣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 교사들이 사정사정을 해서 부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몇몇 학부모들은 이걸 알고 이제 학교 측에 갑질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갑질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한테 술을 강권한다든지 술잔을 들이밀면서 따르라고 반말을 한다든지 뭐 은근슬쩍 터치하게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학부모의 술을 거절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일이나 업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뭐 참견한다거나 네, 네. 그런 상황이라면 또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이라면 더러워서 참고 뭐 술을 못해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 간 나온 20대 초반 선생님이 병고를 당해서 안타깝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이게 이번 주 이슈이기도 하죠. 네. 그쵸, 큰 사건이었죠. 네. 정말 무슨 공포영화 예전에 네. 그런 느낌의 영화가 있었는데 뭐더라? 폐쇄된 마을 안에서 막 이런 네. 일어나는 일들. 저 섬마을 네. 같은 맞아요. 곳에서. 이 일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해자들이 여교사를 학교 이제 관사로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데려다 네. 준 후에 성폭행을 한 건데요. 남자친구분이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신 글을 보면 교사분이 침착하게 신고를 하고 증거를 제출해서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및 그리고 그 동네 주민 네. 포함해서 3명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번 일로 재직 중인 교사분들이 특히나 섬이나 시골 지역 교사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지 좀 느껴져서 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처음엔 부정하다가 자기네들 그런 적 없다 3명이 네. 하다가 다행히 진짜 그 진짜 침착하게 네, 증거 제출 잘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뭐 정액 검출되고 이러니까 아 그때 그놈들 어떤 말을 했을지 진짜 소름. 그러게요. 네. 이게 뭐 또 윤간을 당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저는 더 소름 끼쳤던 게 이제 그걸 마을에서 뭐 쉬쉬하려고 했다. 네, 학교에서 학교 측이, 네. 네, 쉬쉬하려고 했다. 와, 그때 정말 얼마나 피해자가 네. 정말 고립감을 느꼈을지 그 공포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가 예상이 되니까 그게 또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네.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6월 1일에 우유 속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님 특이하네요 정말. 우유 속에? 우유 속에 누가 우유 속에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네. 우유 이름 중에 우유 속에 뭐 커피? 아, 예,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랑 아, 뭐 좀 그 조합을 했나 보네요. 예, 조합을 하신 것 같은데 되게 뜬금없죠. 네. 하여튼 네. 우유 속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님께서 쓰신 19 와이파이랑 나제함은 점점점이라는 글이 추천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이고요. 추천수는 208개예요. 내용 뭐였나요? 내용 읽어드릴게요. 네. 와이파이랑 나제함은 왜 그렇게 빨리 끝나게 될까요? 더 오래 천천히 하고 싶은데 낮에만 하면 휴. 더 잘 보여서 그런지 아니면 제 똘똘이가 스릴을 느끼는지 외근 나갔다가 집에 잠깐 들러서 곰같이 덤볐는데 토끼로 변신해서 재출근했습니다. 크흐. 이라고 쓰셨어요. 댓글이 훈훈하네요. 네. 네. 오래 했으면 질투 날 뻔. 토끼엔 추천. 안마 커튼 추천. 메모 끄적끄적 토끼. 와, 메모로? 아, 토끼로 등록한다고요? 네.
저 최근에 들은 건데 그래도 서양에서는 토끼를 막 바니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성적에 잘 결부를 시키잖아요. 그 토끼라는 동물을. 그게 이게 빨리 끝나는 거는 안 좋지만 물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놀림의 대상으로 쓰지만 그 너무 자주 발정이 난대요. 그러니까 왜 나름 정력이 좋은 걸로 보고 그렇게 묘사를 한다고 하네요. 네. 예전에 남로당에서도 정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오래 하는 게 정력이냐 아니면 자주 하는 게 정력이냐 뭐 그걸 갖고 막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웠던 적도 있어요. 네. 예전에 그 GIF도 있어요. 토끼 하는 모습. 아 맞아요. 뭐, 근데 진짜로 애가 약간 부르르 떨더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듣던 대로다. 이래서 토끼라고 하는구나.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부르르라고 지었죠 이름을. 아 심한.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뭘 또 아.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이번 주도 아로니아라서 그 다음 게시물로 가져왔습니다. 네. 너무 자주 하는데? 그러게요. 진짜 자주 하시더라고요. 요즘 약간 불편한데? 불편러. 프로 불편러. 네. 다음 게시물은 5월 31일에 특허비용님께서 쓰신 글이고요. 특허비용이요? 네. 휴 여친이랑 내기했네요. 라는 제목입니다. 댓글 수는 351이에요. 네.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리면 앞으로 뽀뽀 없답니다. 라고 여친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뭔 얘기야? 여친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친이 뭐 되게 궁금했나 봐요. 100개가 달리든지 안 달리는지. 그래서 내기를 했겠죠. 여기 글 쓰면 100개 이상 달린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 무슨 소리냐 그런 데가 어딨냐 라고 내기를 해서 네. 100개 그러게. 이상 달리면 앞으로 뽀뽀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더 이렇게 마치 어그로처럼 댓글을 유도를 했나 보죠? 근데 문제는 장군모님이 너무 많이 달았어. 아, 어떻게든 뽀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장군모님이 100개 이상 댓글을 남기셨어요. 부질없는 짓을 그렇게 해. 봐라. 그런다고 안 할까 정말? 바보. 진짜? 장군모님이 이렇게 도배를 해놓다니. 그분은 앞으로 뽀뽀를 못 받을지 정말 후기가 기대됩니다. 네, 351개가 달렸네요. 네. 댓글이. 뭐 어차피 장군모님 댓글을 빼더라도 네. 200개가 넘기 때문에. 인간들이 진짜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러고 놀까. 다음은 주간 이슈인데요. 이번 주는 우울할 정도로 좋지 않은 사건 사고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많았죠. 정말 많았죠. 이번 이슈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회자될 정도로 토론이 끊이지 않는 주제들이었어요. 네. 먼저 지난 5월 28일 오후에 구의역 승강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 사고로 일주일 내내 게시판이 이제 헬조선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랬죠. 그럴만하죠. 정말. 네. 이 사고는 지난 2호선 강남역 지하 스크린도어에서 발생했던 사고랑 굉장히 유사한 사고라서 또 발생을 한 거냐 이렇게 해서 분노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사망한 직원은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점검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스크린도어 수리 시에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작업 규정이 있는데 작업 인원 부족 탓에 혼자 점검에 나섰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확인서에는 작업 확인서에는 2명 지시라고 쓰여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 명만 투입이 돼서 서류 조작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인은 19살의 나이로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어린 나이에다가 현장 유품 중에 사발면이 나와서 더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네. 너무 바쁜 나머지 밥도 제때 챙겨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끼니를 굶어가면서 일을 해야 했던 근무 환경이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고인의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남이고 책임감이 강해서 이런 힘든 근무를 부모에게 말하면 걱정할 거고 또 그만두라고 할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공기업 직원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아왔던 것 같다. 차라리 제가 우리 아이를 책임감 없는 아이로 키웠다면 그저 놀기 좋아라 하는 차라리 그런 아이였다면 지금 제 옆에 있었을 거 아닌가. 왜 회사에 그러게요. 들어가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해야 한다고 했을까 후회가 된다.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나 한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계획과 인력 증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인에 대한 모든 처리 예우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게시판에서는 아직도 고인에 대한 추모글과 고인이 근무했던 용역업체와 서울메트로에 대한 분노가 또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사고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 공사장 같은 거 사고가 결국에는 다 그야말로 을들이 사고를 당하고 특히 파견업체의 직원들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전장치가 잘 돼 있던 것도 아닌 거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는 다 결국에는 노예들이 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는 노예라는 말을 안 쓰지만 네. 결국 현실적으로는 노예들인 거죠. 노예들이 적은 돈을 받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짓을 하고 가장 먼저 죽고 네. 그러고 나서야 무슨 뭐 안전 대책을 만든다 만다 하고 근데 결국 또 위험한 일은 또 노예들이 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그닥 과장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드는 또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의 트윗이 또 엄청 네네. 화제가 됐었죠. 네네. 그랬었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서 새 트윗을 올렸는데 이 관련해서 네. 이거 2번 트윗이 문제가 됐는데요. 네. 사람들이 뭐 1번, 3번을 보면 그렇게 문제될 발언 아니다. 별거 같고 그런다라는 댓글도 단계에서는 많긴 했는데 네. 그래도 문제가 저는 제 생각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의 이번 트윗이 뭐였냐면 네.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덜 위험한 일을 그러면은 하는 사람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건 정치인의 시각이 아니죠. 그렇죠. 네.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게요. 네. 네. 그 위험한 일을 없게 만들거나 위험한 일을 방지하거나 최대한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험한 일을 안 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이 사회에 위험한 네. 일이 있고. 그렇죠. 누군가는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인데 네. 더 대우를 해주고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네.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네.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좀 조심하는 편인데 네. 이건 좀 욕 좀 먹을 만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해당 게시글은 또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네. 많은 비판들이 있으니까. 네. 왜 또 네. 삭제를 했고 또 갖다 놓고 어떻게 반성하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네.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홍익대학교 정문에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상이 설치가 돼서 연일 화두였습니다. 보통 딴지 게시판에서는 한쪽으로 편중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 네. 이번에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일베의 상징물을 조각한 작가는 일베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베는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현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실제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네. 일베를 상징하기 때문에 계란을 던지거나 부숴야 한다는 말 등에는 표현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작품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베 인증이네. 일밍아웃이네. 뭐 어떻게 잘 나가는 대학이라면서 저런 걸 설치할 생각을 또 네. 설치를 용인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견과 네. 또 뭐 거슬리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다. 조형물 자체를 일베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상반됐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또 뭐 독일 나치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네. 그냥 금지시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반대 의견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네. 뭐 이러저러하다 결국 일베 조각상은 2일 만에 부서졌습니다. 부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뉘면서 뭐 자기 생각들을 게시판에 계속해서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진짜. 네. 네. 보기 싫고 부끄러우니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이게 맞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종류의 글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직접 그때 홍대 네. 근처에 사니까 그러게요. 밥 먹으러 직접 보기도 했었죠. 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진짜 황당한 게 그냥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정문에 있다면서요? 네. 가서 봤더니 달걀 냄새 너무 심하고 달걀 500원에 팔고 있고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부서질 줄이야. 6월 20일까지 설치 허락을 받고 거기다 이제 세워놓은 건데 장소가 일단 정문이라는 점이 학교도 무슨 생각인지 네. 조금 이제 판단이 뭐 얕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꼭 정문이어만 했을까? 홍대는 그 전에도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이곳저곳 학교에 설치를 한 적이 네, 많이 네. 있어서 그것도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 그 토막 시체 코대에 네. 이렇게 여자 시체 머리카락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떡칠 좀 해놓고 좀 진짜 징그럽게 리얼하게 예, 네. 학교 어디에 방치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네.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조속과 4학년 학생이 설치를 네. 한 건데 작가가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당 조각상은 수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몇 개월간 교수들과 논의를 하면서 제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쳤는데 네. 그 결과가 어떤 이제 나한테 메시지를 주기보다 그 메시지 우선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네. 네, 그런 조형물이라면 논의할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아. 또 저는 당연히 그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고 있으니까 네. 아 저런 것까지 작가가 의도를 했구나.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네. 훼손이 되는 것까지가 예술에 그 참여하는 설치 예술들 몇 가지 있잖아요. 네. 제가 전에 알았던 것들 중에서도 미술관에서 봤던 것 중에서도 하얀 캔버스에 하얀 실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 그걸 만지면서 손때를 타면은 드러나는 뭐 이런 종류의 예술품들이 있잖아요. 네. 작품 설치가. 근데 이번에도 그런 종류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뭔가 참여하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뭐, 예, 작가가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겠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분명히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저 같은 생각으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만약 그랬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보였고요. 그러게요.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건 그 일베 손모양이 그렇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아무 관심이 없었다면 정말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게 그러니까 마치 저희 게시판 운영할 때 뭔가 어그로가 있다 하더라도 걔한테 이제 아무런 관심도 안 주면 그 관심이 그냥 그 어그로가 그냥 저절로 꺼져버리는 것처럼 아무 관심도 안 줬으면 제일 좋았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 상에다가 뭐 계란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는 것까지만 해도 약간은 좀 소프트했는데 그걸 깨버림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그걸 부신 것도 일종의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가 책임지면 되지 하고서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바람직했던 건 그냥 무시가 제일 좋았을 텐데 이제 거대한 분노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 갖고 분노의 작용 반작용의 어떤 그 메비우스의 띠 예,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글도 있었죠. 그 무관심이 답인데 괜히 관심해줘서 예술가 가치만 올라갔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작가가 얼마나 뭐 그걸 노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뭘 노렸든 간에 이제 시민들이 그냥 이거는 있을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분노하는 대신에 그냥 무관심했었더라면 정말 그 일베를 만약에 이 사회에서 뿌리 뽑는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모로 네. 좀 아쉽네요. 네. 네, 다음은 잠실 야구장 폭행 사건인데요. 네. 6월 2일에 잠실 야구장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석에서 경호원들이 출입 표식인 팔찌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일부 관중에게 퇴장을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건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응원단 측의 고수가, 그 북치는 고수가 북치는 사람이, 예. 네, 자신이 찰 팔찌를 지인들에게 빌려줘서 부정 입장을 시켰고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모르던 일부 팬들이 응원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흥분해서 이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호원들을 네. 폭행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경호원은 어떤 팬이 휘두른 물건으로 이제 머리를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다고요. 네, 인터넷에 피 묻은 셔츠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출혈량이 상당하던데 빨리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해자분은 꼭 형사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수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 입장을 시킨 거죠. 근데 그 고수뿐만이 네.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10명 정도 되는데 다른 적폐네, 분들도 적폐. 예, 다 빌려줬다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응원 일종의 단장 인셈이니까 네. 그 사람들은 경기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그쵸. 아마도 평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입장의 제한을 덜 받았기 때문에 얼굴도 익숙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선심을 쓰게끔 만들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 내용 자체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 경호원들 입장? 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부정 행위일 그쵸. 테니까 그걸 정당하게 이제 제지를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또 오해도 있었을 테고 그런 거는 넘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뭐 자기 가치관의 판단도 작용했을 테고. 네. 네. 소주 괴짝으로 내려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활 속의 갑질인 것 같아요. 네. 갑질이라는 게 꼭 무슨 뭐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줌 그 권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나는 당연히 이래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 그나마 걸렸을 때 죄송하다고 하고 시정을 하면 아마 그런 폭력 사태까지는 안 갔을 텐데. 그러게요.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을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좀 안타깝네요. 네.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쿨계 브리핑 네. 오늘 어떤 게 있나요? 네, 혹시 산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산삼이요? 네. 단지 마켓에서 장뇌삼을 한번 팔아볼까 기획을 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런 적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갔는데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분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접고 이제 산에 가서 5년 동안 이제 그게 산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 꼭 키워야 돼요. 네.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지만 네. 그 삼 같은 경우에는 막 5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갖고 그분이 아무튼 자기가 직접 이게 산삼을 같은 거를 이제 구입한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속을까봐. 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고요. 아직 이제 하면 등록하면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준비가 상당히 네. 걸리죠. 사업자 등록을 못 받는 바람에 이제 그때 저희가 팔지는 못했는데 아마 언젠가 다시 연락이 오면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야생에서 자라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모내기까지 막 그렇죠. 하는구나. 완전 그랬어요. 이제 야생에서 자란 건 그야말로 산삼인 거고 네. 이제 뭐 장례삼이라고 하고 그래갖고
산삼 씨를 이렇게 일종의 모종을 한 다음에 이제 옮겨 심고 뭐 그렇게 해갖고 뭐 5년근 이상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는 내용 중에서 네. 어떤 분이 올려주신 글로 또 의외로 산삼 최대 채취국이 미국이래요. 그러니까 역시 뭐 나라 규모가 크니까 예,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도 여름에는 녹고 겨울에는 그 얼음이 되는 그 한반도 몇 배 규모의 동토층 지형에서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자연 방치를 한 다음에 이제 거두드리고 이제 동양에서 인기가 많다니까 지들의 네. 관심도 별로 없는데 네. 동양의 수출을 엄청나게 한대요. 그렇군요. 뭐 역시 그러면 하죠. 예, 뭐든 규모가 크면 규모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글도 예, 중간에 있었는데 리플도 있었는데요. 이게 산삼 글이 올라오게 된 이제 계기가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지리산 천왕봉자락에서 지난주에 약초꾼 한 약초꾼이 75년근 천종 산삼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자연 상태로 자란 천연 산삼을 천종 산삼이라고 하는데 천종 산삼 네. 네 75년근을 아홉 뿌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예, 이런 기사가 올라왔 더니 이 딴게이들이 또 이걸 발단으로 산삼을 먹어본 후기들을 시작했는데 네. 뭐 장인의 친구분이 10만이라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의 산삼을 먹어본 적 있다. 뭐 또 아버지가 산사람이라 가끔 산삼캐러 따라가서 직접 캐서 먹어본 적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네. 올려주셨어요. 근데 효과가 그렇게 있다는 뭐 이렇게 효과가 있었어라는 글들은 역시나 없었고 그냥 이렇게 먹어봤다라는 후기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산삼인지 의심하면 약효가 날아나는 아, 믿음의 힘이네요 네, 그러면 약, 네. 산삼은 이제 산삼이라 믿고 먹는 것이 이게 무슨 더덕이든 도라지든 네. 그냥 상관없이 산삼인지 의심하지 말고 먹어야 약효가 그럼 있다. 뭘 먹어도 상관없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플라시보 효과 네, 네. 플라시보 효과가 크죠. 삼을 먹기 전에 구충제를 먹으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저거 아닐까요? 이거. 그 산삼의 영양분을 네. 다른 기생충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뭘 먹든 기생충을 네, 뭘 없애면 먹든. 당연히 몸에 좋을 것 같은데? 기생충 없애는 게? 네, 뭐 네. 3일 전에 구충제를 복용하고 산삼을 먹으라고 합니다. 야, 예전에는 정말 산삼 캐면 그것도 뉴스에 나고 그랬는데 그 10만이들이 산삼을 발견하면 네. 그게 뭐 얼마의 가치가 있다 어쩌면서 막 9시 뉴스에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소식은 뜸하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게 이 기사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사진 찍다 말고 저거 입에 쏙 넣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돈 받기 전에는 보여주기만 하고 절대 만지지도 못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한대요. 멀찍이서. 왜냐하면 입속에 넣어버리면 이거 배를 가를 수도 없고 예, 이거 재판 가도 증거가 없어지니까 그냥 욕 한마디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슴칠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 산삼은 이제 돈 받기 전에는 절대 촉수 언금한다고. 아. 그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 교도소 같은 데 보면 유리막으로 이렇게 딱 달려놓고 네, 넘어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진짜 내가 나쁜 놈 한 번 될 생각하고 그렇게 귀한 거라면 네. 진짜 이렇게 배째라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진짜 짜증나죠. 짜증나겠죠. 진짜. 진짜 짜증나는 네. 상황이겠죠. 다음은 뽐뿌 소식인데요. 간만에. 네. 네. 지난 9월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네, 네. 인해서 1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맞았대요. 최종적으로는. 뽐뿌가요? 네. 네. 그게 이제 지난해 11월경에 과징금까지 맞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런 말도 있어. 생각보다 네. 많지 않다. 그동안 네. 번 돈에 비하면.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또 정보 노출된 건 난데 돈은 나라가 가져간다. 어떻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랬었죠. 네. 네. 그게 지난해 11월경이었고. 이번 주에 수요일쯤에 뽐뿌 무슨 일 있나요? 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뽐뿌에서 또 어떤 규칙을 변경을 했는데 네. 이게 규칙 개정을 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뽐뿌 유저들의 항의를 받고 안내글을 올렸듯이 시스템 에러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네. 원래는 이 뽐계에서 추천을 했는지 추천한 사람의 아이디가 나와요. 원래는 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업자가 일부러 추천을 막 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상단에 아이디가 노출되는 게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업체의 상품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추천을 많이 받아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뽐뿌들이 항의를 했죠. 이게 뭐냐 하면서 항의를 했더니 결국은 이제 뽐뿌에서 안내문 올리기를 지금 이 추천인 닉네임 미노출 서비스는 장애다. 지금 시스템 장애다. 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 이런 닉네임 미노출 오류와 같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다. 버그다 뭐 이런 얘기는. 네, 최대한 빠르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글을 올렸어요. 상관드린다고 네. 하면서.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사람들은 그 많은 게시판 중에 뽐개에서 그것도 아이디만 사라지는 오류가 나오냐 하면서
여전히 이제 못 믿고 있죠. 한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네, 무슨 뭐 미쳐야 사업이다, 왜 약속을 어기면 안 되나요 등의 도서 부문에 상품들이 올라오고 있고 아, 아. 책으로 얘기하시는구나. 네, 책으로 상품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전에도 아, 그랬었잖아요. 거기는 그거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펌프 들어오는 손모가지를 자를 프리즈마 절단기 팝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직 닉네임이 여전히 밑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오래가네. 그러게요. 아니면 제가 잘 못 보는 건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 펌프 게시판에 그 네. 추천인 닉네임들이. 그래서 아직 복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야무야 못 넘어갈 텐데. 그러게요. 유저들이 네.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네, 업자들이 추천을 마구 눌러서 뭐 얼마든지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것은.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유 게시판이면 모르겠는데 그럼 펌프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소비에 굉장히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자칫 거기서 추천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뢰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사기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커뮤니티에는 규칙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런 거 치고는 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네요. 또 이제 축구 이야기인데요. 네. 6월 2일 목요일 밤에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 스페인 평가전이 있었어요. 게시판에는 이제 종종 꾸준히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 네. 네. 역시 이제 국가대표 평가전이다 보니까 이날 경기가 시작한 11시 반, 밤 11시 반부터 경기하는 내내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축구 글들이 올라왔는데 네. 저처럼 이제 그냥 해외 축구 좀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뭐 그냥 멋있는 것만 알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호날두랑 메시 안 나오냐 막 이러는데 호날두는 포르투갈 팀이고 메시는 아르헨티나 팀이라는 점을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예, 스페인 굉장히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한 뭐 2대 0, 뭐 3대 0 이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결국 6월 1일 기념으로 6대 1로 털렸죠. 네. 저도 한 15분 보다가 잤는데 네. 잘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격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네. 골키퍼도 뭐 그쪽에서 공격 들어오면 잘 맞고 그러더니 네. 이제 30분 후부터 유명한 선수인 다비드 실바의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인해 첫 골이 터지자마자 그 뒤로부터 네. 이제 탈탈탈 털렸던 거죠. 멘탈이 부서졌나 봐요. 무너졌군요. 그래서 이번 자정 정각 새벽반 인사는 새벽반 하지마루요 대신에 새벽반 실바와 함께 하지마루요라는 글로 대체되기도 했고요. 네. 잠시 눈 감았다 떴는데 2대 0, 뭐 4대 0 예상합니다. 5대 0 될 듯 하다가 이제 결국 6대 1까지 간 거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국가대표팀. 충격적인 점수차죠. 예전에 네덜란드한테 5대 0으로 진 적이 있었나? 아, 그랬었죠. 네. 기억난다. 띵크 감독이 영입된 것도 아마 그 경기를 계기로 그랬을 거고 6대 1, 그야말로 5점 차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졸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스페인은 왜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하는 거죠? 라는 뭐 있을 수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냥 축협이 돈 주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네. 그리고 스페인이 우리나라랑 하면 앞으로 그 있는 경기에 이기는 징크스가 있다는 소문이 있대요. 네. 그래서 뭐 그랬다는 말도 있고. 뭐 앞서 플로리님이 말씀해 주신 한 주간 되게 우울했던 소식도 많고 이슈가 많았는데 이날 밤은 정말 축구 이야기로만 소배가 엄청 됐어요. 근데 경기 후에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잖아요. 슈틸케 감독. 그 감독이 했던 말이 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대 0으로 진 거에 대해서 이제 뭐 6대 1로 예. 그거를 조금이라도 점수 차를 줄이려면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골키퍼를 다른 골키퍼로 교체할 수도 있었고 선수들을 다 교체했으면 아마 뭐 한 4대 1 정도? 그 정도로 막을 수는 있었을 거래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첫 번째 이유가 골키퍼가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전에 자기가 실점한 거 실책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골키퍼가 실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바로 골키퍼를 교체를 해버리면 그 선수한테는 평생 그게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기불가할 수도 있고 상냥하네요. 예, 네. 네, 그런 이유 때문도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유가 대한민국 축구는 너무 노동자 축구래요. 이기기 위해서 점수를 내고 점수를 막기 위해서만 효율성을 맞춰갖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정말 스페인 축구가 강한 이유는 걔네들은 정말 즐기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무조건 이기는 축구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축구 자체를 재밌게 즐기는 축구로 관객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게 마인드가 일단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강해질 거다. 그렇죠. 네. 일단 평가전은 확실히 또 그러면서 실력을 쌓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국가대표로 해서 네.
이제 올림픽 혹은 그 올림픽은 이제 따로 팀이 있죠. 국가대표에서 월드컵도 나가고 이렇게 되면 네. 그런 생각으로 또 누가 말 잘못했다가 뭐 즐기라고 네가 지금 배우라고 나간 경기가 아니다 이런 욕도 듣고 그랬었죠. 그러려고 네. 주는 돈이 아니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선수 개개인이 저런 유럽의 강한 선수들이랑 부딪혀 보는 것 자체가 경험 아니냐. 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밖에도 몇 가지 드립들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네. 박지성은 왜 안 나오나요? 여전히 또 네. 안정환은 요새 예능 때문에 안 나온다네요. 방송 뜨더니 축구 소홀히 하네요.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차범근 안 부르나? 그리고 이번에 네. 이제 선수 중에는 이청용 선수는 있었는데 네. 그 소녀슛이라는 그 놀림을 많이 받곤 했어요. 옛날부터 이번에도 여전히 또 소녀슛 찬다는 말이 있었는데 패스를 받으면 너무 다소곳하게 소녀처럼 방수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스페인 vs 소녀시대란 말도 있었고 또 스페인 선수도 뭐 조직력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 너무 조직력이 없어서 문제다 모래알 같다 이런 평가들이 감독 있었습니다. 입장에서는 그 팀의 약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강팀하고 이제 경기 시합을 벌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약점을 보완하는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논리적이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성적표 마치 모의고사 성적표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 실력을 판단하는 것처럼 너무 경기 점수만 가지고 아 우리나라는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히든크 때도 엄청 욕먹었었거든요. 그 월드컵 전에 강팀들하고 특히 유럽 팀들하고 이제 축구를 하면서 계속 지니까 막 히딩크 막 갈아야 된다 어쩌야 된다 막 말 되게 많았었어요. 말은 많아 다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슈틸리케 감독이 즐기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강해지려면 정말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면 이 마인드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번 경기로 많이 배웠겠죠. 사람들이 네. 욕하는 게 사실 별 생각 없이 같이 경기 보면서 우리 딴게에서 놀고 또 뭐 네이버 그쵸. 중계 실시간 중계 보면 옆에 리플 뜨잖아요.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냥 네. 재밌어서 다들 야 무책임한 거죠 한마디로. 예, 무책임하게 욕 한마디씩 네. 하고. 이런 여기서 또 만약에 슈틸리케 감독이 만약에 그만둔다 그러면 야 뭐 그 말 네. 한마디 했다고 그만두냐 이 쪼조난 놈아 뭐 하면서 또 욕하겠죠. 또. 그 은근 재밌어요. 저거 보는 거. 네. 진짜 네. 그런 마음으로 다들 그날도 게시판에서 놀았죠. 네. 네, 그럼 쿨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너브리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요. 6월 4일날 오전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네. 제목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속이 쓰립니다. 네, 닉네임은 여러분 지킴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은 되겠죠. 아버지를 왜 네.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훔쳐왔다고 신고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이 심했습니다. 오늘 당직 서는 중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울먹거리면서 또 쫓겨났다고 하셔서 더 이상 참지 못해 신고를 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어요. 더욱 그만두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만두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 남겨주셨고 바로 가서 조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경찰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젠 눈물도 말랐나 봐요. 잘한 건가요? 아니면 저 죽일 놈인가요?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가정폭력이란 게 참 나쁜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연 때도 했던 얘기인데 가족이라는 게 가깝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 그리고 가정폭력이야말로 그 폭력의 어떤 비열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싸우면 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우면 그나마 비슷한 애들끼리 싸울 수 있거든요. 네. 체급이 비슷한 애들끼리. 근데 가정폭력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대체로. 그렇죠. 아버지든 엄마든 물론 이제 가정폭력의 주된 그 가해자가 이제 보통은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엄마도 때리고 자식도 때리고. 물론 요즘에는 뭐 아내한테 맞는 남편들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가정폭력이 뭐 아무리 아버지가 무슨 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한 사람을 때리는 건데 마치 자기는 이게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하기 때문에 때린다고 하는 식으로 피해자한테 두 번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고 2차로는 정신적으로도 내가 마치 잘못해서 맞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거는 당연히 감사한데 아버지도 사람이라 자주 비열해져요. 자주 비겁해지고.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거기서 또
다시 상처를 받거든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맞을 짓을 했다. 아버지가 그 정도로 때릴 수 있지. 자기의 솔직한 마음과는 그 정반대로 내가 아버지한테 맞은 사실을 자기가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사실은 지금 비극적인 가정 내 폭력이 발생을 해갖고 신고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잘한 건가요? 아니면 저 죽일 놈인가요? 라고 스스로 이렇게 물을 정도로 자기도 지금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한 방어를 했다라고 봐요. 어머니가 신고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네. 직접 당한 피해자가 두려우셨겠죠. 그렇죠. 예, 두렵기도 하고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게 또 부부간의 관계니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분이 그때 신고를 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예, 이걸 뭐 잘했냐 못했냐라는 걸 따질 가치 자체가 없는 일인 그쵸. 거죠. 예, 방어를 한 거거든요. 일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나쁜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가정폭력이 네. 아닐까 싶어요. 그럼요.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사실 좀 수치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숨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정신병력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약간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남들은 막 아빠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그렇게 자라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경험을 가졌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도 굉장히 떨어질 거고 맞아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에 또 굉장히 서투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무튼 가정폭력이라는 거 어쩌면 우리 어렸을 때 늘상 있어 왔었던 건지도 모르고 흔했던 일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정말 저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악이 있다면 그건 가정폭력일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지금 뭐 신고까지 하셨고 또 신고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이제 가족끼리 떨어져 지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가족이 위험한 게 정말 그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같이 붙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 한 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 예. 또 아버지가 여기서 무슨 대오각성을 해갖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들한테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을 가능성보다 네가 애비를 신고해라고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또 이후 이에 또 어떤 폭력적 사태가 그쵸.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쵸.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아마 살 테고 다른 가족들이 아빠가 되려는 분이 있으면 그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원래 훌륭한 존재인 건 아니고 아버지의 동목은 절대로 나보다 약한 자식들 그리고 뭐 부인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 괴롭힐 수 있지만 괴롭히지 않는 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덕목일 거라고 봐요. 네, 다음은 제가 소개해드릴 글인데요. 5월 29일에 민경정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결혼하고 처음 해준 와이프의 밥상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글이 좀 다른 이제 게시판에서 있었던 글과 연관이 있는데 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땅게 파스타라는 이름의 이제 파스타 집을 오픈하신 분의 네. 글을 이제 이슈로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슈가 계속되는 와중에 뭐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았다라는 글을 좀 과격하게 쓰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 글이 올라오고 난 후에 올라온. 글입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집에서 첫 아침에 임신 중이던 와이프가 갈치찌개를 해줬는데 한 숟갈 뜨고 바로 한 마리 이게 사투리신 것 같아요. 이게 갈치찌개가 였어요. 이게 음식이냐 뭐 이런 소리 같아요. 그런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등어 아니야? 혹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뉘앙스가. 네. 놀란 와이프가 미안 맛이 없지 하는 걸 일 나간다고 하고 일어섰죠. 그 와중에 또 먹지도 않고 일어섰어요. 와이프는 눈물이 나서 고개도 못 들고 나 먹는 거 보고 가지 라고 얘기하는 걸 바쁘다 하고 그냥 나갔어요. 너무하네. 요즘도 그때를 생각하며 내가 미친놈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뒤로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지만 네. 와이프는 음식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음식할 때마다 제 눈치를 보더군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와이프에게 맛있네 처음 한 게 이 정도야 라고 했을 건데 시간은 돌릴 수 없고 가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라고 쓰셨어요. 밑에 또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자개에 파스타 글이 많아서 써봤어요.
화제의 파스타 가봤는데 제 입맛에는 별로였네요 라고 정도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은 글이더군요 라고 하시면서 과거 일을 회상하셨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의 그 개인적 경험과도 이렇게 크로스됐었던 거군요. 네. 파스타를 지금 팔고 계시는 분도 그 말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다 싶어갖고. 네, 그러네요. 맞아요. 딴지마켓 후기도 보면 가끔은 정당한 그 요청, 뭐 요구사항들 또 안 좋은 게 왔다라는 정당한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 입맛에 안 맞았다 이런 글들 올리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뭐 내 입맛에 안 맞았다라고 쓰면 괜찮은데 되게 진짜 맛없네요. 좀 더 과격하게. 안 맞은 건 알겠어요. 근데 좀 과격하게. 이거 못 먹겠네요. 이런 거. 그럼 좀 우울해요. 약간 내 음식도 아닌데. 네, 그렇게 쓰면 진짜 상처받죠. 이건 서로 상호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과격한 말, 그런 어휘를 썼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존중을 하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 사람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뭐 음식을 먹어보고 자기 아내한테 혹은 판매자한테 말을 할 때도 좀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역시 상처될 말을 듣는 사람 역시도 그 상대방한테 아, 이 사람이 뭔가 불만이 있나 보구나 라고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이제 상호 간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어릴 때도 배우잖아요.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어떨까.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별거 아닌 말인데 직접 들으면 약간 충격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시키지도 않으면, 남한테 시키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공자왈, 맹자왈. 네. 진짜 꼰대질하는 거네요. 아무튼 정말 중요한 거는 말 어휘가 아니라요.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차원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지사지. 네, 다음은 호요이님께서 준비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네, 신입 여직원이 사회성이 너무 없네요라는 논란의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여직원 있잖아요. 요새 여 앞에 붙이는 거. 그걸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들이 저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직원으로. 네, 그렇죠. 그럼 조회수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심지어 그 예전에는 여자 작가도 여류 작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랬죠. 류자를 붙인다는 건 무슨 이게 포유류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딴 이야기였고 네 조회수를 위해서 신입 여직원 사회성이 없다는 글이 있었는데 노린 거 아닐까요? 네 실제로 조회수도 높았고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반대도 많이 먹었고 이 글에 어떤 내용이었네?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 여직원이 사회성이 없다는 걸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 이미 입사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도 인사도 잘 안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걸 봤었대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는 자기가 탕비실에 있다가 갑자기 코피가 터졌는데 휴지가 없어서 한참을 이렇게 헤매고 있었대요. 근데 마침 딱 그 여직원이 있었는데 단둘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코피 질질 흘리면서 휴지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거를 안 도와주고 멀뚱히 보고 있다가 그냥 자기 커피만 타서 나갔대요. 그래서 그 직원이 커피 타서 나가는 와중에 자기는 그 바닥에 코피 이렇게 뚝뚝 흘리면서 지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일 수도 있지만 좀 그랬다 마음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상황만 봐서는 이분이 말씀하신 상황만 봐서는 진짜 왜 전교에 아는 척도 안 하고 여직원이 나가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좀 들더라고요. 역시 도움을 요청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님이 싫은 거 아닐까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분이 별로 친하진 않지만 어떤 서로 이제 직급 차이도 얼마나 나는지도 모르지만 좀 코피가 났다고 하면 약간 그분이 민망해 하실까 봐 약간 자리를 피해주는 느낌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코피라는 게 좀 부끄럽겠죠. 민망하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휴지도 뭐 하다가 코피가 난 거예요.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혹시 여직원 커피 타는 모습 보면서 코피 빵한 거 아니냐고. 그 바지를 내리고 있으면. 이런 그 이상한 상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그런 코피 나고 이런 거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도 자리 비켜주는 의미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 상황은 사람마다 그게 코피가 다르니까요. 아니라 다른 피였으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쳐서 피를 흘렸다 하면 좀 걱정돼서 피인데. 가능성은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누가 피를 흘리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도와주는 게 보기 좋죠. 그게 사회성이라기보다 뭐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보편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만약 욕을 먹는다고 하면
아, 왜 여기 그 공공장소에서 피를 흘리고 지랄이세요? 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 욕을 먹어 왔다 하겠지만, 그냥 피가 네. 흘리고 있길래 그냥 나가버리는 것 정도까지는, 그냥 그것도 역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사회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긴 했어요. 이거 후에도 이제 글들이 올라오기를, 글만 보면은 좀 판단 불가인 것 같다. 뭐, 여직원 성격 좀 소심할 수도 있고, 또, 탕비실의 네. 휴지가 어딘지 신입이 어떻게 아냐, 뭐, 괜찮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인사도 안 시켜준, 그냥 모르는 원 팀이면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은 볼 수 있지 않냐, 등등,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말을 하면서, 꼭 이게 사회성 떨어지는 회사 생활도 못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 그렇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사실 진짜 저 같아도 그렇게 안 친다고 하면 아이고 네. 아이고 하면서 그냥 사사 나갔을 것 같은데 아이고 네. 못 본 척하면서 그 친절하면 좋은데 네. 친절하지 않은 게 가해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는 척을 해주고 그랬으면 더 좋았긴 했을 텐데 그냥 그 정도까지는 역시 무슨 사연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그냥 정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그 사람도 지나가고 나서 아 내가 좀 이렇게 좀 아는 척 좀 해줄 걸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뭔가 혐의를 두기에는 좀 정말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이 그랬다고 했으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뭐 회식 때 그때 좀 나는 개인적으로 섭섭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섭섭했다라고. 네. 그렇죠. 예, 나중에 알아가면 대화로 예, 네. 대화로 풀어가면 되는 거 정도의 일이 아닐까. 그렇죠. 대화로 풀어나가야죠. 네. 오늘 토크는 그럼 저를 마무리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